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박건은 교수입니다.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앤 머신러닝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 연구 주제는 그래피컬 모델과 네트워크 애널리시스입니다. 자, 이 분야는요, 그래프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변수들은요, 어떠한 함수 관계 혹은 인과 관계를 통해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겠죠. 자,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은요,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예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변수들이 이루고 있는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연구를 통해서 그 변수들이 갖고 있는 인과관계 혹은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이랑 데이터 과학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무언가를 어떤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결국에 인간이 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혹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지식으로 삼아서 이제 그걸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를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현재의 인공지능은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요, 데이터가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선진국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액세스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선진국에서만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K-POP과 K-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외모를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굉장히 예쁘고 혹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다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죠. 자, 이 데이터가 하나의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는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예측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인공지능이 예측을 해주고 있는데 우린 왜 그런지를 인간이 그 모델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너무 복잡한 모델을 쓰다 보니까 필요 없이 너무 많이 고성능 컴퓨터가 요구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자연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의 인공지능은요, 현재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노력하는 것이 지금 설명 가능한 AI 해서 explainable AI를 개발하자 그런 것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요,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런 변수들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xplainable AI를 넘어서 우리 interpretable AI 혹은 causal AI 이게 다음 세대 AI의 이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혹은 함수관계를 추론하는 그래피컬 모델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는 방법론을 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 혹은 어떤 바이러스가 오면 인체 면역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저희가 이 그래피컬 모델 이걸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로 돌아가서요. 신약이 만약 몸속에 들어오면 그쪽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고 그게 또 다른 부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줘서 질병을 치료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에 또 영향을 미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가 그런 것들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또 다른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정책이 사회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는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 또 영향을 받아서 부작용을 일으키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는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요. 제가 2011년도에 유학을 가서 통계학 그리고 머신러닝을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뚜렷하게 어떤 연구 목표도 없었고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너무 책만 보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하는 연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알파고가 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알파고가 앞으로 이렇게 인간이 하는 판단을 대신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연구를 좀 더 흥미롭게 접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학자를 꿈꾼다는 것은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경우에 과학자를 꿈꾸는 경우에는 과학이라는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를 떠나서 좀 더 무엇을 추천하냐라는 질문에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과학 좋아하는 게 과학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거 계속하면 되겠죠? 그게 행복할 테니까요. 근데 그거에 공부라는 것은 근데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자라는 것을 또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공부가 굉장히 즐거움을 줄 때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줄 때도 있겠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공부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스트레스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자기만의 그 취미를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몸 쓰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농구랑 축구를 많이 했고요. 이제 유학을 가서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체육관에서 그 흔히 말하는 쇠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제 스트레스를 그렇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바꿔서 이제 산에 오르는 등산, 거기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다 보니까 락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암벽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몸이 좀 많이 늙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육아가 제 취미입니다.